울산에서 최근 일주일간 학생 14명과 교직원 4명 등 1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학생과 교직원 2,665명이 전수조사를 받았으며, 715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60%를 넘자 교육당국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고3 백신 접종 이후 예방 효과가 높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청소년 백신 접종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울산 지역 누적 학생 확진자 수는 707명, 교직원은 68명입니다.